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관심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하나씩 보이시죠? 딱딱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키워드를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돈과 건강과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진짜 건강하고 정말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빠지면 그렇게 그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현대 사회 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우선 나는 뉴트리션 제품, 우수한 뉴트리션 제품과 스킨케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유산화의 제품의 총 바리에이션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산화의 제품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네, 지금 몇 가지인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정말 총 가지수. 맛과 타입과 모든 것에서 37가지예요. 37개의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몇 억을 찍죠, 지금? 1년 매출이?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제품과 스킨케어를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의 기업가의 전략에 의해서 생긴 회사가 아닌데 저를 잠깐 얘기하면 저는 20대 때 직장 생활을 했고요. 30대 때는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근데 20대 때 사실은 제가 돈에 관심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돈은 벌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자본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매어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을까요? 유산화를 들었어요. 20대 때.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뒷대답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듣고 저는 다른 일을 해요. 아저씨의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재미삼아 직장생활하면서 그 CGV라는 극장에 몇 군데 입점을 했어요. 아저씨를 입점을 해서 그냥 물건만 대고 저는 그냥 직장생활을 했죠. 그래서 매장을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돌보는 정도 일을 하면서 그냥 용돈 벌이를 했어요. 몇십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연봉이 원래 직장 연봉도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은 다 사치로 썼습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돈을 모은다던가 이런 다 사치로 다 썼는데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대가 되면서 아 좀 이 일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을 결혼하기 1년 전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했고요. 10시부터 한 2, 3시까지 일을 하고 그냥 제 통장에 제가 가졌던 돈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받았어요. 10년 전 물가로.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을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냥 그 정도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더 많은 일을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적게 일하고 딱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버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도 영원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진과 이윤이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 내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산화의 설립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본인의 비전으로 생긴 회사입니다. 보면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인이 그 분야에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세요. 그리고 세포배양의 전문가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가장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트리션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회사를 설립했고 그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산화를 창립을 했습니다. 유산화는 네, 그리스어로 유는 진실 그리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서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를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전염병을 진단하는 의약품. 저희가 보통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쉽게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키트라는 형식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혈액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진단을 하는데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입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연구소를 매각하고 1992년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설립한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게 되면서 결국은 질병이라는 것이 진단을 한 것보다 예방을,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들을 활용을 해서 세포에 영향을 줘봤더니 그게 전혀 우리 몸을 기본하는 세포에 영향을 가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의사나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래서 2007년에 마이런 웨츠 박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명과학 법인상을 수상해요. 굉장히 유명한 상이에요. 우리가 노벨상은 아시죠? 근데 그 상의 법인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상인데, 그 상은 2007년도에 수상을 하시고 92년도에 설립한 이래 지금 현재 몇 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다? 24개. 네, 이 24라는 진출은 굉장히 좋은 건 저희는 원 서버 한 코드예요. 가끔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의 본인 코드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앞에 KR 뭐 이런 숫자 알파벳이 붙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국가 코드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국가 코드 없이 24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두 사업을,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201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증권거래소이고요. 굉장히 회사가 탄탄해야지만 여기에 상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유산하는 당당하게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97년도서부터 700여 이상의 다양한 수상 이력을 한 회사인데, 보통 미국 본사에 가면 이 상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상장 투여하는 것도 아마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복도에 이 수상한 상들이 쭉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상인지 보고 있으면 아마 상 투어하는 데도 하루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상을 수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산화 트레이스 파운데이션은 이런 기부와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NGO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으면 일부의 기부금을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몇 건을 기부금을 사용하지만, 유산화는 100% 기부금을 자선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멋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리더님들이 보통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많은 기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유산화 한 병을 기부를 하면 회사에서 두 병을 더 보태줘서 세 병을 기부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눔을 앞서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선 기부에도 동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와 다른 화무성 지료는 그 분위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특별함은 바로 연구개발팀과 의학자문위원회에 있어요.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연구소를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유영 리더님의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여쭤볼게요. 리더님이 지금 내가 건강식품 브랜드 하나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죠. 어떻게 만드세요? 좋은 원료를 갖다가 이게 보면 그냥 어떤 기준이 없어요. 고객님이 좋은 원료를 갖다가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능해요. 아무런 기준이 없지만 유산화는 특별하게 이렇게 연구개발팀이 있고, 이 연구개발이 다른 게 아니라 의약품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제품의 연구를 하고 연구개발비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산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의사들과 상의하고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효과들까지도 연구를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 때 반영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서 나 튼튼이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10,000원짜리 비타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OEM 업체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10,000원짜리 단가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식품의 현실인데, 저희는 이렇게 연구를 통한 이 연구로 비롯한 것들을 저희가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을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 없어서 인하우스 제조시설, 뉴트리션의 100%, 용기와 이런 포장용기를 제외한 모든 전제품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한 품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내가 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좋다 좋다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해서 이 얘기는 보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유산화가 관리 감독을 한 거 플러스 FDA가 같이 그 공정 과정까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은 FDA가 공정 과정을 관리 감독해서 만들어 있는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NSF 인터내셔널 GMP 인증은 의약품 제조시설에 준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에 관여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병원 가서 보면 막 몸무게 이런 거 다 재고 약 하나 받을 때도 이름 확인하면서 대학병원 가서 입원해 있으면 그렇게 약을 받잖아. 맨날 똑같이 나 누워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약이 섞여서도 안 되고 굉장히 약의 함량이 달라져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유산화 제품은 약의 품질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커슈머랩 인증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떴죠. 뭐 하나가 통과를 했어요. 네, 비전에서 제품을 통과를 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정말 훌륭하게 제품을 만들고 어떤 기관에서 이 제품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제품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우리나라는 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힘이 굉장히 파워가 센데 그 소비자 단체가 정말 세계적인 그룹의 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그 결과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컨슈머랩 인증을 지금 이제 굉장히 다수의 제품들이 통과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통과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 제품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돼서 통과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기준을 저희가 준수하지만 미국 회사에서 미국 기준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기준도 준수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의 규제인 CJ 인증을 획득을 해서 결국은 호주에서 2년마다 방문을 해서 저희의 공정과정까지 점검을 한다는 것을 이 인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북미 지역 최고의 뉴트리션 브랜드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골라요. 이제 겨울이니까 생태를 사죠. 그러면 생태를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봤을 때 이 생태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눈도 이렇게 초롱초롱하니 신선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니? 어떤 분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조금 덜 신선한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생태를 고르는 정확한 기준 가이드가 없죠. 그냥 이때까지 엄마나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생선이 신선하다, 신선하다라는 건 우리가 감으로 알겠지만 그 기준이 없는데 건강식품,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기준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끔 그 기준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제일 높은 등급을 받은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그거는 의약품 제조업체이면서도 의약품 연구기관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로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과연 의사라고 해서 모든 약을 다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새로 생기는 약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할 때 그 약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팔란점인데 PDR은 미국 의과 내과 처방전이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봐요. 우리나라 내과 처방전을. 왜냐면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정형외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본인이 약을 보던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두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처방을 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의사라고 해서 모든 약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약을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인데 미국에 있는 그 책에 저희는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에서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고 좋다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과연 누가 먹을까요? 네, 운동선수들이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제가 저도 아들을 키우거든요. 아들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꼬맹이 키우는 엄마들이 꼭 하는 운동 하나가 있어요. 뭐 태권도도 아니면 축구를 그렇게 시켜요. 우리나라 정말 딱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하는 게 축구를 시켜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 모두 축구 선수들을 다 시킬 것 같냐? 그렇게 축구를 시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아들을 키우다 보니 이렇게 이제 저희 아들을 보죠. 근데 발이 엄청 빨라요. 5살인데 초등학교도 이길 만큼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요즘 얘를 운동을 뭘 시켜볼까? 그래서 약간 생긴 게 반반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잘생긴 운동선수를 만들어볼까? 그래서 요즘 스케이트를 시키면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다니며 랭킹 탑이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 아이 입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무거나 먹이겠어요? 얼마나 그 입으로 하나 넘어가는 거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유산화 제품의 전 제품은 전 세계 4천여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제품으로 인증을 획득했고 인폼드 초이스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거는 반도핑 기구에서 그만의 성분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제가 국가대표 선수 소비자들이 있어요. 저번에 카톡이 왔어요. 저 도핑 테스트 했는데 안전하겠죠? 라고 왔죠. 네, 안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이 되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셨겠죠, 당연히. 그럴 만큼 안전하고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되는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표시된 전 세계 모든 많은 종목들의 선수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먹는다면 저희도 어떡해요?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